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프리스파일 위크위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오늘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 이름, 성과 이름, 그리고 성과 호, 그리고 성과 자, 명칭, 직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 공주님, 이거는 붙인다. 예, 선생님, 공주님, 붙여요. 근데 닉네임에 님은 띄어요. 물안개님, 풀빵구리님, 네, 4237님, 네, 아, 568님 할 때 닉네임과 님은 띈다. 예. 그 다음에 최영순 씨, 김부배 시인, 이수진 님, 이미자 박사, 노현희 장군, 강순옥 선생, 이럴 때 시, 시인, 님, 박사, 장군, 님 다 띄어요. 예. 근데 이름은 붙였어요. 박안실, 서하담, 이미자, 노연희, 김부배, 이수진, 강순옥, 최길동. 예. 다, 아, 이름은 붙인다고 그랬어요. 예. 최길숙, 다 붙입니다. 자, 그러나, 황보, 독고, 난궁 같이 성이 두 자 이상 일대가 있죠. 예. 그럴 때는, 황봉신지, 황신지, 황보신지를 구별 못할 때만 황보 띄고 웅, 독고 띄고 준, 남궁 띄고 억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대한 띄고 중학교가 원칙인데 대한 중학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예. 한국 띄고 대학교가 원칙인데 한국 붙이고 대학교 이렇게 쓸 수 있다. 사범 띄고 대학인데 사범 대학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자, 낭만대통령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예,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낭만대통령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글 교정 코너, 이번에 글 교정 코너에서는, 네, 풀빵구리님의 작품, 그 다음에 4237님의 작품, 그 다음에 김부배님의 작품, 그 다음에 물안개님의 작품, 그 다음에 노예니님의 작품, 그 다음에 플라벨님의 작품, 그 다음에 이인화님의 작품, 그 다음에 꿈과백님의 작품, 이런 순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 아, 우리 풀빵구리님이 소낙비라는 시를 올렸네요.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의 구루터기, 우리 풀빵구리님의 낙엽시의 대가, 낙엽시의 대가 풀빵구리님의 소낙비입니다. 이 작품이 186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예. 자, 이게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소낙비인데요. 소낙비. 소낙비는 촥 왔다가 촥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런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구잡이로가 좋지 않나요? 예. 마구 정령코보다는 마구잡이로 내리꽂히면 어찌하나요 이렇게 어찌하나요 되고 어떡하나요도 되고 예. 마구잡이로 내리꽂히면 어떡하나요 마구잡이로 내리꽂히면 어찌하나요 예,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소낙비,
마구잡이로 내리꽂히면 어떡하나요? 예, 가능하죠. 예. 자, 소낙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낙비 풀빵구리 마구잡이로 내리꽂히면 어떡하나요? 네, 우리 풀빵구리님의 186번째 교정작품에 이어서 4237님의 204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아, 204번째. 204번째네요. 오늘 또 작품을 많이 보냈네요. 예. 촛불, 아, 시입니까? 예, 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정본, 촛불입니다. 촛불. 촛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촛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네, 촛불. 우선 촛불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렇게 그 보편성을 먼저 가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 자, 빗물도 눈물도 아닌데 이랬는데요. 예, 빗물도 똑같이 빗물도 아닌데, 예, 눈물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1년. 예, 빗물도 아닌데 눈물도 아닌데 이렇게. 그다음에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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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내린다. 얘가 2연. 예. 소리 없이는 좀 이따 썼고, 소리 없이는. 저만치 잠든 가슴 한켠에. 여기가 3년. 가슴 한켠에.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자리해야지. 소리 없이 자리해. 촛불이. 소리 없이 자리한, 소리 없이 자리한 외로움이 타는 걸까? 예, 물음표 할 필요 없어요. 소리 없이 자리한 외로움이 타는 걸까? 이렇게. 그 다음에, 들꽃 된 니은 관행사의 전성어미. 정 묻은 다시 니은 관행사의 전성어미.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를 변화를 시켜. 가령, 들꽃처럼. 정 묻은, 들꽃처럼 정 묻은. 그 다음에, 사연 하지 말고, 사연 있고 추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생략해. 들꽃처럼 정 묻은 추억들이 소박하게 내린 걸까고, 타는 걸까, 내린 걸까,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똑같이 타는 걸까를 반복하는 방법. 들꽃처럼 정 묻은 추억들이 타는 걸까? 이런 식으로. 예. 아시라이 피오둔 마음 한자락 애틋함 그랬는데 마음 명사 한자락 명사 애틋함 명사 하잖아요. 예, 이럴 때 명사가 하나만 마음 아스라이 피오둔 애틋함 똑같이 예, 애틋함이 타는 걸까? 이렇게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지. 사랑으로 채워 타는 걸까? 이러지 말고 그냥 아스라이 피어든 애틋함이 타는 걸까?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줘 버리면 되죠. 그럼 1년은 빗물도 아닌데 눈물도 아닌데 뜨겁게 흘러내린다. 저만치 잠든 가슴 한 켠에 소리 없이 자리한 외로움이 타는 걸까? 들꽃처럼 정 묻은 추억들이 타는 걸까? 아스라이 피어든 애틋함이 타는 걸까? 이게 촛불. 아, 촛불을 아주 새롭게 해석했죠? 예, 아름다운 시적 영상을 이루어내고 있네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짠! 나와봐. 촛불. 4237. 빗물도 아닌데, 눈물도 아닌데, 뜨겁게 흘러내린다. 저만치 잠든 가슴 한켠에
서리 없이 자리한 외로움이 타는 걸까? 들꽃처럼 청 묻은 추억들이 타는 걸까? 아스라이 피우던 애틋함이 타는 걸까? 고향입니다. 고향. 예, 4237님의 205번째 작품. 205번째 작품. 자, 촛불에서 흘러내린다. 예, 흘러내린다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가슴 한 켠인데 큰이라고 돼 있네. 예, 켠. 한 켠. 저만치는 의도적으로 뛸 수도 있어요. 저가 그 관행사니까. 근데 이렇게 저만치 붙여서 사용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예,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향입니다. 고향. 덜커덩 덜커덩 높고 낮은 푸르름 숲에 몸져 누워 덜커덩 덜커덩 가슴 바람 쉼 없이 부르네. 향내음, 향내음 붙여주죠. 코끝에 화순장터. 코끝이니까 코에 사시옷 안 붙어요. 코끝에 화순장터. 단 팥이지 파. 파의 티긋. 단 팥죽집 만원 사. 시원한 띄고 바람도. 수말리 꽃들에 붉게 타고 또 피며. 들리고 또 들리네. 엄니가 부른 띄고 소리. 이렇게 됐네. 자, 야, 이게 또, 이것도 시인가요? 예, 시입니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덜커덩 덜커덩을 출발했으니까 덜커덩 덜커덩을 활용해 봐요. 덜커덩 덜커덩 높고 낮은 이거죠. 낮은. 아, 낮은. 네, 높고 낮은. 높고 낮은. 아, 푸르름 숲에 그랬는데 덜커덩 덜컹이니까 푸르름이 푸르름 높고 낮은 푸르름이 달리네. 예. 높고 낮은 푸르름이 달리네. 뭐 이런 방법. 아니면 높고 낮은 숲이 달리네. 이래도 되고. 높고 낮은 숲이 달리네. 예. 높고 낮은 숲이 달리네. 또는 높고 낮은 푸르름이 달리네. 예. 몸져 누워. 몸져 누워 덜커덩 덜커덩 가슴의 바람 쉼없이 가슴의 바람 쉼없이 부르네 하지 말고 덜커덩 덜컹이 나와 있으니까 달리네로 해요. 가슴의 바람 쉼없이 달리네 이렇게. 향내음 코끝에 이것도 덜커덩 덜커덩을 똑같이 덜커덩 덜커덩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순장터를 밑으로 내리고 화순장터 단팥죽 집도 달려요. 달리네 이렇게 달리네. 예. 달리네. 그 다음에 만연사 시원한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만운사 시원한 바람도 만운사 시원한 바람도 덜커덩 달리네. 예. 덜커덩 달리네 이렇게 식으로 덜커덩 달리네. 예. 수말리 꽃들에 붉게 타고 꽃들 속으로 이것도 덜커덩 피고 또 피며 하지 말고 들리네 하지 말고 엄니가 부른 소리도 또 달리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덜커덩덜커덩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고향입니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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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누나님이 들어오신, 라라 누나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소설 쓰는 중인데, 한 100글자 정도 썼대. 고칠 부분을 고쳐주면 안 되나요? 그랬네. 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방송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9시 이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밤 9시까지 그 방송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글 올리기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으면 교정해 드릴게요. 네. 지금 하는 것은 9시 이전에 올라온 것들 지금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 덜커덩덜커덩 높고 낮은 푸르름이 달리네. 예, 몸져 누워 덜커덩 덜커덩 몸져 누워 몸져 눕다도 한 단어죠. 몸져 누워 덜커덩 덜커덩 가슴에 바람 쉼 없이 달리네. 예, 향내음 코끝에 덜커덩 덜커덩 화순장터 단팥죽 집도 달리네. 만연사 시원한 바람도 덜커덩 덜커덩 달리네. 수말리 꽃들 속으로 덜커덩 덜커덩 엄니가 부른 소리도 달리네. 뭐 이런 방법이. 이것도 하나의 시의 기법이에요. 예, 잘 활용하면 재밌게 구성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 4237 덜커덩 덜커덩 높고 낮은 푸르름이 달리네. 몸져 누워 덜커덩 덜커덩 가슴에 바람 쉼 없이 달리네. 향내음 코끝에 덜커덩 덜커덩 화순장터 단팥죽 집도 달리네. 만연사 시원한 바람도 덜커덩 덜커덩 달리네. 수말리 꽃들 속으로 덜커덩 덜커덩 엄니가 부른 소리도 달리네. 네, 아까 아스라의 비워둔은 그랬네요. 비워둔이에요. 예, 비워둔. 네. 아스라의 비워둔, 애틋함이 타는 걸까? 예.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감상하시면서, 자, 김태현의 멜로디 감상합니다. 예. 4237님의 206번째, 206번째 시인데요. 이번에도 시입니다. 교정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인데요. 제목이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가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게 좋을까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자, 어딘가, 어딘가 여기는 떨어졌는데 붙여주세요. 예, 어딘가, 어딘가 안 보잖아. 응, 지금 내려가고 있어. 가슴이 뜨거워진다. 쩍쩍쩍 붙여주고. 갈라진, 갈라진이죠. 갈라진, 갈라진 박고랑 단비 맞아. 꿀꺽꿀꺽 눈물 콧물 마시는 것처럼. 하늘 위, 하늘 띄고 위 가린 채 물, 물밑 그림자. 수놓은 연초롱 잎, 빛향연 들도. 빛향연을 붙여도 되죠. 빛향연 들, 들도 붙여주고. 보고 싶어, 빗살에 비친, 비친이에요. 비에 치 넣지 말고, 비친, 비친 얼굴들. 말 못한 채 두근두근 가고 있는데, 차창, 차창가는 한 단어예요. 차창가, 넘넘이에,
넘넘이에 넘어 그러지 뭐 넘어 차창가 넘어 넘어 차창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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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물결 넘어 물결 걸터 걸터앉다는 붙여주고 걸터앉아 초향도 붙여버려 초향 들리네 그리고 이렇게 초향하고 들리네 사이에 이렇게 두 칸을 띄어놨어 항상 한 칸만 띄세요 이렇게 초향 들리네 그리운 정 사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걸 말이죠 어딘가 안부전화 응 지금 내려가고 있어 가슴 뜨거워진다 이러겠는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제목을 말이죠. 가고 있어. 이러면 어때요? 가고 있어. 그래 놓고, 가고 있어. 뭐처럼 가고 있어. 쩍쩍쩍 갈라진 밭고랑 담비 맞아. 에? 꿀꺽꿀꺽 눈물 콧물 마시는 것처럼 가고 있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에? 바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되잖아. 가고 있어. 쩍쩍 갈라진 밭고랑 담비 맞아. 꿀꺽꿀꺽 눈물 콧물 마시는 것처럼 가고 있어 이렇게 예. 하늘 위 가린 채 물밑 그림자 물밑을 붙여주고 그림자를 띄워도 되죠 어이 물밑 그림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수놓은 연초롱잎 피창연들도 아니면 연초롱 잎 빛을 붙여주고 향연을 띈 방법은 연초롱 수놓은 연초롱 잎빛 연초롱 잎빛 연초롱 띠고 잎빛 예 잎빛 향연들도 향연들도 어때 가고 있어 그러면 되잖아 가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 싶어 빗살에 비친 얼굴들도 말 못한 채 두근두근 이건 없애고 두근두근 하고 있어 제목으로 올라가니까 예. 차창 넘어 그랬는데 차창 넘어 차창에 걸터앉아 그러면 어때 차창에 걸터앉아 그다음에 초향 들리듯 초향 들리듯 예 들리듯 그다음에 그리운 정도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 이러면 되잖아 예 그러면 통일이 되죠 자 봐요 가고 있어 이렇게 제목을 가고 있어 어떻게 가고 있냐 쩍쩍쩍 갈라진 밭고랑 담비 맞아 꿀꺽꿀꺽 눈물 콧물 마시는 것처럼 가고 있어 되죠. 하늘 위 가린 채, 에? 물밑 그림자, 수놓은 연초록 잎빛, 향연들도 가고 있어요. 에, 또, 그 다음에, 보고 싶어. 빗살에 비친 얼굴들도 말 못한 채 두근두근 가고 있어요. 에, 그리고 차창에 걸터앉아. 초향 들리듯. 그리운 정도 사랑이라고 가고 있어요. 되죠? 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고 있어. 4237. 쩍쩍쩍 갈라진 밭고랑 담비 맞아. 굴걱굴걱 눈물 콧물 마시는 것처럼. 하늘 위 가린 채 물밑 그림자. 수놓은 연초록 잎빛 향연들도. 보고 싶어 빗살에 비친 얼굴들도 말 못한 채 두근두근. 창에 걸터앉아 초향 들리듯 그리운 정도 사랑이라고 오늘 4237 몇 편을 보내세요? 그리움, 예, 이것도 쉽니다. 소리 없이 스민 연정,
촛불마냥이 초는 쉬어 들어가죠. 촛불마냥, 촛불마냥 타 들어가네, 타 들어가네, 타 들어가네. 고향집 정재, 정재를 쓸 사투리니까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뭐 고향집 부엌에도 뭐 상관없죠. 예. 아궁이 불시되어 이렇게 됩니다. 자, 1년은 소리 없이 스민연정 좋죠. 소리 없이 스민연정. 예. 촛불마냥 타 들어간다 그랬는데. 촛불마냥. 근데 촛불을 쓸 경우는 밑에가 아궁이 불씨가 있어요. 겹치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촛불을 할수 없이 저기 점점점 타들어 가네 이렇게 타들어 가네 이렇게 점점점 타들어 가네 이렇게. 그다음에 고향집 부엌 아궁이 불씨처럼 불씨되어 또는 불씨처럼 소리 없이 시민연정 점점점 타들어 가네 고향집 부엌 아궁이 불씨처럼 또는 불씨는 너무 약하니까 불꽃 되어 또는 불꽃처럼 이렇게 고향집 부엌 아궁이 불꽃 되어 타들어 가요. 무엇이 소리 없이 스민연정이 이게 그리움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4237 소리 없이 서민연정 점점점 다 들어가네 고향집 부엌 아궁이 불꽃 되어 그 철엄은 직유법 시밀리. 근데 대어는 메타포예요. 예, 메타포, 은유법. 그러니까 어떤 것은 철엄을 한번 하고 어떤 것은 대어 이렇게 막 바꿔 쓰세요. 예, 철엄 하면은 아궁이 불꽃처럼 그렇게 하면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엄 한번 썼으면 대어 쓰고 이렇게 막 바꿔야 돼요. 예. 철엄은 직유법, 대어는 메타포예요. 예. 그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꿔서 하세요. 맨날 철엄 하면 그 식상할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지금 마지막인가요? 예, 오늘 4237님의 마지막 작품, 오오리라 피네 또는 꽃밭에서 쉽니다. 예, 교정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산따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산따랑이겠죠? 다랑이는. 예, 두근두근 설렘 마음. 설렘도 명사고 마음도 명사죠. 역은 여의 키역이에요. 예. 아, 예. 아, 소낙비 중년도 있나요? 예. 자, 새벽녘 고요 뛰고 속 샛별 하늘 부르네. 스란치마 라인의 공주 꿈물결은 붙여도 되죠. 산골마을 붙여도 되고. 참산골에 사뿐사뿐 걸으네. 탐스런 작약꽃 모란꽃 하나만 해요. 작약꽃 모란꽃 춤추는 곳에 눈을 넣어야 되겠죠. 춤추는 곳에 꽃잎에 새긴 눈물 혼신을 태우는 듯 눈물 연가 마주보며 마주보다 붙여도 되죠. 너와 나 까르르 산들바람 고개 돌려 가슴 포개 개가 아예이죠. 포개요. 놓으면
활짝 핀 꽃눈 또 마주치며 수줍듯이 구름 담요 아래 까르르 사르르 사르르 쪼그려 앉아. 앉아는 니은이요. 니은 지읒이죠. 안 니은 지읒 앉아 볼 띄고 비비다. 아 비비다 좋아 누워버린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 요거를 한번 볼까요? 평소에 썼던 단어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예, 가능하면 피하고, 아, 안 썼던 단어들을 골라서 쓰면 좋아요. 꽃밭에서 또는 오울이라 피내도 되고, 오울이라서도 괜찮죠. 오울이라서 이런다고. 오울이라서. 자, 산따랑이도 좋고, 산모롱이도 좋고, 산따랑이의 설렘 또는 산따랑이의 설렘이 두근두근, 이렇게. 예, 또는 산모롱이의 설렘, 산모롱이도 괜찮죠. 산모롱이의 설렘이 두근두근. 그 다음에 새벽녘 고요도 되고, 새벽녘 고요 속, 또는 새벽 고요. 예, 알았어요? 예. 나누어. 예,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 손학비하고 중년도는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예. 아, 요거는 새벽 고요 되죠. 새벽 고요 속 샛별 하늘 부르지 말고 샛별을 부르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슬한 치마 라인까지 가지 말고 슬한 치마에 공주도 놔두고 그냥 슬한 치마에 꿈물결이 골이 있고 또 참상 골 있잖아요. 예, 산골 마을 그냥 참상골을 지명 이름이니까 산골 마을, 사푼사푼 걸으네, 이러면 어때요? 예. 슬한 치마의 꿈물결이 산골 마을을 사푼사푼 걸으네, 이렇게. 탐스런, 자갸꽃을 하든지 모란꽃을 하든지 하나만. 예, 탐스런 모란꽃도 춤추는 곳, 춤추네. 예, 모란꽃도 춤추네 해도 되죠. 춤추네. 그 다음에 꽃잎에 새긴 눈물을 태워버리면 되죠. 그냥 꽃잎에 새긴 눈물 태우듯, 예. 춤추네. 태우듯, 이래도 되고. 눈길을 넣어봐요. 눈길의 연가, 마주보며, 좀 이따 까르르가 나오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 산들바람에 고개 돌려 그랬는데, 산들바람에 가슴 포개어 놓아요. 산들바람에 가슴 포개, 포개, 포개어, 가슴 포개어 놓으면, 네. 그러면 어때요? 수줍듯이 그랬는데, 구름 담요는 너무 동시로 가버렸고, 까르르 사르르 가버렸고, 그냥 수줍어 쪼그려 앉아, 그러면 어때요? 쪼그려 앉아. 예, 요거. 자, 수줍어 쪼그려 앉아요. 앉아가지고 볼 비벼. 예, 볼 비비다가, 그만 좋아서 누워버린다. 예. 그리고 여기
동시부분은 빼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시가 되죠. 자, 봐요. 자, 5월이라서 새별을 불러요. 어떻게? 산모릉에 설렘이 두근두근 새벽 고요 속 새별을 불러요. 예, 5월이라서. 또 5월이라서 술한 치마의 꽃물결이 산골 마을을 사뿐사뿐 걸어요. 예. 또 5월이라서 탐스런 모란꽃도 춤춰요. 뭣 어쩌듯 꽃잎에 새긴 눈물 태우듯 태우듯이 예, 춤춰요. 그 다음에 5월이라서 눈길에 연가 마주 보며 산들바람에 가슴 포개 놓으면 수줍어 쪼그려 앉아 볼빕이다. 그만 좋아서 누워버려요. 왜? 5월이라서. 예, 이렇게 하는 방법. 좋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4237님의 207번째 작품인가요? 예, 갑니다. 나왜안 나와? 나와봐. 응? 왜안 나와? 왜? 왜안 나올 거야? 뭐야? 진짜 안 나와. 진짜 안 나오네. 고장 났는가 봐. 왜? 나와봐. 5월이라서 4237 산모릉이의 설렘이 두근두근 새벽 고요 속 새별을 부르네. 슬한 치마의 꽃물결이 산골 마을을 사뿐사뿐 걸으네. 탐스런 모란꽃도 춤추네. 꽃잎에 새긴 눈물 태우듯이 눈길에 연가 마주보며 산들바람에 가슴 포개 놓으면 수줍어 쪼그려 앉아 볼빕이다. 그만 좋아서 누워버리네. 누워버리네 해야 되겠네요. 저 위에가 부르네니까 누워버리네 이렇게. 예, 춤추네, 부르네, 누워버리네 이러면 되죠. 예. 자, 우리 4237님의 작품이었습니다. 207번째 작품인가요? 예. 내일 그러면 나머지 소낙비하고 중년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김부배님의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냥 해요? 그냥 해요? 237님의 작품을 그냥 하라고? 4237님의 작품? 소낙비? 소낙비 해버려요? 자, 그래요. 예, 해버립시다. 예. 자, 소낙비. 자, 4237님의 소낙비 209번째 작품인가요? 예, 해버립시다. 해버리고, 우리 4237님의 작품 이어서 김부배님의 작품 이어서 무랑개님의 작품 이어서 노예니님의 작품 이어서 플라벨님의 작품 이어서 이완님 작품에 이어서 꿈과백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4237님의 소낙비입니다. 예, 소낙비. 자, 여러분이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예. 예, 이해가 안 나와. 진짜 고장 났나?
네. 자, 우리 4237님의 209번째 작품 오늘 하자고 하니까 하죠. 네. 밤새 다녀간 그녀, 보이지 않았을, 아에 쉬어 들어가죠. 예, 안았을 텐데, 수채화 물밑 그리듯 소리내어 꿈길 속 꽃비로 창틀에 흘린 발자국 소리가 자작자작 지지 않는 향기로 빈 가슴 아련히 귀 울리면서 애사랑 두레박 항아리 물길 띄고 되어 밤새도록 또 자작자작 또 나와요. 이게 앞에가 자작자작 있는데 요거는 쓰면 안 되겠죠. 예, 요거는 없애고 자작자작 길어 올려 새벽녘에 빨간 우체통 채워 띄고 주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밤새 다녀간 그녀, 예, 여기서 끊어주고, 다녀간 그녀, 보이지 않았을 땐데, 소낙비니까, 예, 밤새 다녀간 그녀, 수채화로, 물밑 그리듯 할 때도 좋고, 그냥 물 그림자, 예, 물 그림자, 수채화로, 물 그림자 그리듯, 그 다음에, 예, 소리 내어 꿈길 속으로 오지 말고, 그리듯, 그냥 꿈길 속 꽃비에 소리 되어 이런 방법 꽃비에 소리 되어 예 소리 되어 이렇게 물 수채화로 물 그림자 그리듯 꿈길 속 꽃비에 소리 되어 이렇게 그 다음에 창틀에 흘린 발자국 소리 요놈이 어때요? 자작자작 지지 않는 향기 되어 이렇게 향기 되어 밤새 다녀갔다고. 예. 그다음에 빈 가슴 아련히 귀의하지 말고 그냥 울리면서 빈 가슴 아련히 울리면서 예. 옛사랑 두레박 항아리 물길 되어 이렇게. 그다음에 밤새도록 소식을 길어 올릴까? 사연 길어 올려. 소식, 사연, 밤새도록 사연 길어 올려. 사연 없지, 사연 없어. 밤새도록 사연 길어 올려. 새벽녘, 빨간 우체통 똑같이 되어, 예, 되어. 이러면 되잖아요. 소낙비를 밤새 다녀간 그녀에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소낙비가 밤새 다녀간 그녀예요. 그런데, 자, 수채화 물그림자 그리듯 꿈길 속 꽃비의 소리 되어. 또, 창틀에 흘린 발자국 소리, 자작자작 지지 않은 향기 되어. 이렇게. 그다음, 빈 가슴 아련히 울리면서, 옛사랑 두레박 항아리 물길 되어. 이렇게. 밤새도록 사연 길어 올려. 새벽녘 빨간 우체충 되어. 되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봐. 이상하다. 왜말안 들어? 뭔가 잘못됐는가 봐. 소낙비 4237 밤새 다녀간 그녀, 수채화로 물 그림자 그리듯, 꿈길 속 꽃비의 소리 되어, 창틀에 흘린 발자국 소리, 자작자작 지지 않은 향기 되어, 빈 가슴 아련히 울리면서, 옛사랑 두레박 항아리 물길 되어, 밤새도록 사연 길어 올려, 새벽녘 빨간 우체충 되어, 예, 우체통은 OA가 맞아요. 우체통 돼요? 이렇게. 예. 네, 우리 오늘 4137님이 검진 받았어요? 예, 검진 받아서 힘든가 봐요. 예. 자, 이제 한편 남았으니까
한편 해버리고 좀 쉬세요. 좀 쉬기 바랍니다. 이제 몸조리도 잘 해야 돼요. 저도 한 보름간 아팠어요. 보름간 아팠어요. 보름간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 조심해야 돼요. 중년도 꽃이라 한다. 200회라는 게 뭐죠? 200회는 필요 없겠죠? 자, 교정본 갑니다. 자, 조각조각 흩어진 계절들, 마음밭 퍼즐처럼 맞춰본다. 맞춰본다. 퍼즐처럼 맞춰본다. 참참 인내하라. 인생 뜻길이게. 이런 주제 노출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시린 겨울 이겨내죠. 이겨내 핀 연꽃 마냥. 설렘 가슴 꾸깃꾸깃 추억 띠고 편해. 잊혀진 그리움 잘할 띠고 수 있도록. 노을빛에 화려한 눈보라 후려쳐도. 너와 나. 젖은 마음 침묵의 비느자. 질펀한 노랫가락, 노랫가락 할때 시원 들어가죠. 노랫가락 한 줌, 한 띠고, 한 줌, 빛씩, 한 줌씩, 빛까지 아니고, 한 줌씩, 예, 한 줌, 한 줌씩, 한 줌씩, 한 줌씩, 이게, 그냥 한 줌씩, 이렇게, 돌돌 뛰고 마라, 내면의 보고픈 바다에 앉아, 술렁이는 숨결의 물결 띄고 따라 텃밭에 피어나네. 시심의 꽃이란다. 연민의 사연 물들 이죠. 이며 이렇게 되죠. 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도 꽃이란다. 중년도 꽃이란다. 네, 그러겠죠. 중년도 꽃이겠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중년도 꽃이지. 조각조각 흩어진 계절들. 마음밭 퍼즐처럼 맞춰본다. 얘가 1년. 참참 있네. 이거는 주제 노출이니까 하지 말고. 시린 겨울 이겨내. 핀 연꽃 마냥 이렇게. 설렌 가슴이 그리고 꾸깃꾸깃 설렌 가슴이 꾸깃꾸깃 추억 편해 이렇게 이게 한년 여기서 끝내주고 또 요것도 한년 이겨내 띄고 핀 연꽃 마냥 요것도 이어서 한년 이렇게 설렌 가슴이 꾸깃꾸깃 추억 편해 추억 편다 추억 편다 이게 추억 편다 그다음에 노을 잊혀진 그리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노을빛으로 바로 가요. 노을빛으로 노을빛에 화려한 노을빛에 화려한 눈보라 후려쳐도 눈보라 후려쳐도를 밑으로 하고 노을빛에 맞춰죠 맞춰. 맞춰본다. 노을빛에, 침묵의 비느자를 우려올려. 그래가지고, 노을빛에 침묵의 비느자. 비느자에, 눈보라가 후려쳐. 눈보라 후려쳐도, 노을빛 침묵의 비느자에 눈보라 후려쳐도 너와 나는 하지 말고 후려쳐도 여기서 연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나 아까 비느자까지 썼으니까 너와 나는 하지 말고 자 질펀한 노랫가락 돌돌 말아를 바로 옮겨야죠 한 줌씩 노랫가락 한 줌씩 돌돌 말아 또는 그냥 돌돌 말아 한 줌씩 하지 말고 질펀한 노랫가락 돌돌 말아 이렇게 그 다음에 내면은 할 필요 없죠 그냥 보고품으로 가야죠 보고품
보고 부모 바다. 보고 부모 바다에 앉아. 예, 앉아. 보고품 바다에 앉아. 보고품의 바다에 앉아. 그 다음에 술렁이는 숨결에 물결 따라 텃밭에 피어난 애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술렁이는 숨결에 물결 따라 연민의 사연 물들이며, 요거 좋죠. 예, 바로 가버려. 예, 텃밭 가지 말고 그냥 술렁이는 숨결에 물결 따라 연민의 사연 물들이며, 이렇게 중년도 사랑이란, 야, 중년도 꽃이란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갑니다. 이상하다. 얘 이거 계속 말 안 듣는데. 지금 컨디션 안 좋은가 봐. 진짜 이게 몇 마디야 들게 돼. 중년도 꽃이란다. 4237. 조각조각 흩어진 계절들 마음밭 퍼즐처럼 맞춰 본다. 시진인 겨울 이견에 핀 연꽃 마냥 설렌 가슴이 구깃구깃 추억 편다. 노을빛 침묵의 빈 의자에 눈보라 후려쳐도 질펀한 노랫가락 둘둘 말아 돌돌 말아 보고품의 바다에 앉아 술렁이는 숨결의 물결 따라 연민의 사연 물들이며. 아, 우리 노인이님이 밤새 다녀간 그녀는 미소되어 지지 않는 향기되어 좋아요. 짝짝짝. 예. 인화님이 중년 활짝 핀 아름다운 꽃 부러운 그림이네요. 예. 플라빌님이 갱년기 맞네요. 인화님 소낙비 내리는 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예. 네. 물안개님이 신랑이 옆에서 얘기를 시켜서 집중을 못하겠다고. 참 행복한 부부야. 행복한 부부야. 노인이님 곧 건강 회복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원해서 온갖 검사를 하면서 느낌 알 것 같다고. 예. 4237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우리 노현이님이 퍼즐처럼 맞춰보는 중년의 뜨거운 가슴이 읽혀진다고? 예. 예. 우리 사인사님이 교정 짱!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플라벨님이, 플라벨 폰이 오리네. 갱년, 아, 진짜 이 녹음기가 오늘 진짜 갱년기야. 진짜 말 안 듣네. 예. 아,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은 적 없었는데. 자, 빨간 우체통 채운에 어떠신지요? 예. 아, 예. 우리 사이삼촌님이 문호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가 누굽니까? 우리 김부배님인데, 김부배님 계시죠? 예. 김부배님의 작품에 도전하겠습니다. 김부배님의 작품이 어디 있느냐? 나와라. 김부배님의 작품 나와라. 김부배 작품 177번째. 예, 추억별곡. 와, 추억별곡을 여섯 번째 벌써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가사에 도전하고 있네요. 예, 추억별곡입니다. 가사문학. 예, 교정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예, 추억별곡 벌써 여섯 번째예요. 예. 자, 아, 추억별곡을 또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예. 거듭나는 한 해 띄고 두 띄고 해. 매력의 빛 그 기쁨을 바람처럼 다가오는 선물처럼 받아들여 거울 띄고 보니 머리카락 휘어지고 서글퍼라. 가끔씩은 붙여줘야죠. 가끔씩은
뛰고 가끔씩은 힘들 때면 하늘 뛰고 한번 쳐다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들만 마음에 담아 걸어둔 띄고 채 사연 꺼내 친구에게 안부 묻네. 그리움은 보고품 할 때 푸 하지 말고 우여 푸에 미으며 스며들고 침묵하네. 홀딱 띄고 반해 그대 띄고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다 붙여도 되죠. 싶어 했던 순간들도 부질없이 마음 달래 모습 흐려 분명하지 아니하고 강물 띄고 위에 비친 구름 다리 삼아 님에게로 이어 띄고 주네. 꽃내음에 달래보고 달래띄고 보고 매화나무 살인문 띄고 안 가득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거듭나는 한 해 두 해 하지 말고 한 해도 괜찮죠. 예. 거듭나는 한 해 이렇게. 거듭나는 한 해 매력의 빛. 네, 매력의 빛. 매력의 빛, 그 기쁨도 되고, 매력의 빛, 내뿜어라, 이렇게. 바람처럼 다가오는 선물이 좀 그렇죠. 그냥 이것을 기쁨, 아까, 기쁨처럼 받아들여, 이렇게. 거울 보니 머리카락 휘어지고 서글퍼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뿜어라 했으니까 이게 서글퍼서, 이렇게. 가끔씩은 힘들 때면, 하늘 한번 쳐다보네 해야죠. 쳐다보네. 거듭나는 한해 안에 사사 매력의 빛 내뿜어라. 사사 바람처럼 다가오는 사사 기쁨처럼 받아들여. 사사 거울 보니 머리카락 사사 휘어지고 서글퍼서 사사. 예. 가끔씩은 힘들 때면 사사 하늘 한번 쳐다보네. 사사 쳐다볼 때 쳐가 유어요. 쳐다보네. 그 다음에 얘가 1년. 그 다음에 좋은 기억, 아름다운 하지 말고 여기서 끊어줘. 아름다워. 예. 좋은 기억, 아름다워. 추억들만 마음에 담아. 추억들도 마음에 담아도 되고. 예. 끌어모아. 추억들을 끌어모아. 끌어모아 가지고 걸어둔 채. 그러면 여기서 이어갔잖아요. 예. 독립시켜. 그냥 예를 들면 오순도순 사연권에, 그러면 되잖아. 사연권에 가지고 친구에게 안겨줘요. 어? 안부 묻네도 되고, 안겨줘. 예. 사연권에 가지고 안겨줘. 안겨주고,